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절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통닭. 가족과 통닭 한 마리 나누며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약주를 쫙 거하게 드신 우리 아버지께서 통닭 한 마리 딱 사가지고 오시면서 아들 통닭 사갖다 먹어라 이러면은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 어머님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눈초리 매서워지긴 했지만 야 오늘 같은 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통닭 한 마리 딱 사들고 아버지한테 딱 사주고 가야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치킨과 통닭은 같은 말인데 사실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릴 적에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떤 걸 먹어도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건 추억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새로운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통닭 한번 사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이것이 인생이다 시간인데요. 두 분의 할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데 서로가 한시도 떨어져선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십니다. 어떤 인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충북 단양의 한 시골 마을.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를 타고 들려오는 구성진 타령 소리를 따라가 보니 개울가에서는 빨래가 한창인데요. 중국 빨래를 저렇게 하시네요. 많이 앉아서 빨래를 두드리는 두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스트레스 풀으시면서 옛날 부자로 그렇게 잘하지? 아이고, 저기 무명 켰어요. 아 그래요? 무명 켰으라고 나가도 잘하는데 나를 못하는 사람 죽이는 거야. 유난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분. 자매세요? 뭐 사이가 어떤 사이세요? 아 친구예요. 이곳에 사니까 한 도락물 먹으니까 빨래도 같이 하고. 그냥 보통 친구보다 더 다정해 보이시거든요? 사돈이거든요. 어머. 아이고. 우리 사돈이거든요. 와. 사돈이라고요? 야. 야. 사돈 맞아요. 사돈. 가깝지만 먼 관계인데 네. 굉장히 친해 보이시네요. 이곳이 바로 절친한 두 사돈, 필남 할머니와 덕순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입니다. 뭐든지 함께한다는 두 할머니. 오늘은 지난 여름이 남기고 간 흔적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아니 강예 이거 따먹은 거 다 이거 비내야 되니까. 또 이거 소가 먹어야 되니까 비나야 돼. 함께하니 진도도 척척 나갑니다. 사돈인데 어떻게 두 분이세요? 나 아들이고. 어머니는요? 나는 조카 딸이거든요. 아 조카 딸이에요? 네. 조카 딸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이거 사돈이 돼서 이렇게 괜찮게 잘 지냅니다. 일을 마친 두 할머니 자연스럽게 한 집으로 향하는데요. 이 집은 지금 누구 집이에요? 우리래요. 내 집이요. 아, 원래 같이 사시는 건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살아, 우리는. 오고 싶으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뭐. 한 마을에 살면서 사돈의 연을 맺게 된 두 할머니. 자식들은 도시로, 할아버지는 하늘로 떠나보낸 후 각자의 집이 있어도 거의 매일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데이트하는 아가씨처럼 예쁜 모자까지 챙겨 쓰신 필남 할머니. 어디 외출하시는 거예요? 아야 시장에 좀 가려고 오늘 시장 저기 단양 자는 날이라고. 장에도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유 같이 가요. 그럼 그래서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만나 그래 버릇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 혼자서 가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셔야 되는데. 같이 다녀요. 데이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돈 덕순 할머니였네요. 두 분, 오늘은 물 좋은 생선 한 마리 사가실 모양인데요. 얘기야. 그래, 왜 그래? 왜 더 줘, 그래? 나 돈 꼭 깎아, 이제. 천 원만 깎자. 형님, 가지 마. 나도 돈 먹고 살자. 야야, 니도 좀 먹고 살아라, 이래라. 많이 사주잖아, 많이 떨어지잖아. 좋아, 물건 좋아. 이쿠라 나서 여기서 만난 사람. 많이 돌리고 계세요. 물건 좋아. 그럼 빼줘. 어, 그래. 빼줘. 빼주신대? 어. 이게 재래시장의 미야, 미. 그럼요. 정이 오가네요. 할머니들 알차게 장을 보고 들린 곳은 피자 가게. 저 짜장면 드실 줄 알았는데 피자를 드세요. 안 좋아하지. 그 비싼 건데. 좋아하지. 내가 서울 가도 애들이 꼭 그거 사다 줘서 잘 먹는데. 이게 사돈도 잘 안 돼. 시골에서 안 잡숴 봐가지고.